현재 완료. 그래서 과거와 현재 완료의 차이점이 뭐냐? 그때도 설명했지만 과거로 스터디드 했다라는 건 과거 시제는 어디까지나 과거 정보 하나밖에 제공해 주지 않지. 과거 정보 하나밖에 제공해 주지 않지. 그런데 현재 완료는 현재 정보와 과거 정보 둘 다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했죠. 오케이. 자, he lost his tablet yesterday. 그는 어제 그의 태블릿을 잊어버렸다. 이거지. 어제 태블릿을 잊어버린 건 확실해. 근데 현재는 알아 몰라. 현재 잊어버린 상태인지 아니면 어떻게 찾았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무 정보도 제공해 주지 않았어. 뭐만 제공해 줬어? 어제 잃어버렸다는 과거 정보만 제공해 준 거야. 자, 현재 완료. He has lost his tablet. 그는 그의 태블릿을 잃어버렸다. 해석은 똑같지. 근데 이는 두 시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니까 과거에 잃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인 거지? 어? 알겠죠? 얘는 두 시제 정보를 다 제공해 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놔도 바로 현재까지 잃어버린 상태이다. 현재 완료 네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 외워야 돼. 완료 용법은 함께 쓰이는 어구가 뭐야? Just, Already, Yet 이랬어. 이거 하나만 써놓는데 Have, PP 이거 장문할 때 Already하고 Just는 Have, PP 이렇게 사이에 오거든? 근데 yet은 이 문장의 뒤에 와. 이런 게 대부분이야. 알았죠? 장문하다가 이 위치 때문에 좀 헷갈려질 수가 있어. 그냥 하나 써놔. 그리고 already는 해석 어떻게 돼? 이미. 그 다음에 벌써. just는 막. yet은 아직. 그러니까 다 써놓으세요. 빨간 펜이 왜 없냐? 없어요. 근데 왜또 그걸 틀려고 그래? 아마 안 할게. 해석은 이미 막 멍멍했다 이런 뜻입니다. I have just eaten a sandwich. 나는 막 샌드위치를 먹었다. 이렇게 해석이 돼. 경험용법. 뭐하고 어울려? 내가 더 많이 알려줬죠? Have been to 가본 적이 있다. Ever 엄마 한 적이 있다. Never 결코 엄마 한 적이 없다. Before 전에 한 적이 있다, once. 한번한 적이 있다, 또뭐또 있어. twice. 두번한 적이 있다, 여러 번한 적이 있다. three times, four times. several times라고도 나올 거거든. severally, 몇몇 츠 이런 뜻이어서 several times, 아마 몇번 해본 적이 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ever, never도 have, pp 사이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I have never eaten Thai food. 난 타이 음식을, 태국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가 되겠지. 자, 계속. 지금까지 계속 뭐뭐 해왔다라고 해서 for하고 since가 있는데 이거 꼭 알아둬야 되죠. 일단 하나 빠진 거는 how long이 나와도 계속 용법이야. 자, for하고 since 해석법부터 알아볼게. for는 어떻게 해석해? 동안으로 해석한다고 했지, 동안. 지금 많이 암기 안한 거야, 여러분. since는 뭘로 해석해? 부터, 뭐뭐 이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좀더 좋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for 다음에는 기간이 나와야 돼, 시점이 나와야 돼? 기간. 기간이 나와야 돼.
since 다음에는 시점, 뭐 기간과 시점의 차이점은 뭐야? 기간은 시점에서 시점까지야. 3년 전, 지금 이렇게 하면은 3년 동안 해온 거지. 1999년 이후로, 99년은 시점이지. 써놔서. 자, 결과는 뭐뭐 해버렸다 이렇게 해석되지만 또 가로 열고 숨어있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 결과 뭐뭐 하다 이렇게까지 그 결과 뭐뭐 하다. 자, Julie has gone to London. 자, Julie는 런던에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에 있어 런던에 있어? 어디 있어 지금 Julie? 런던. 런던이야. 자, Julie has been to London. Julie는 런던에 가본 적이 있다. 윤서야, Julie의 현재 위치는 어디야? 한국, 여기. 오케이. 여기야. 틀리다고 했죠? have gone to는 가버렸다 해서 결과용법이고, have been to는 가본 적이 있다 해서 경험용법이야. have gone to는 또 1, 2인칭은 쓴다, 못 쓴다? 못 써. 3인칭만 가능해요. 근데 have been to는 1, 2, 3인칭 다 써. 다 기억나지? 중요한 게 많아. 2학년에 포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완료. 현재 완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수동태, 관계대명사, 동명사, 가정법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돼요. 알았지?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스택 꼬이면 2학년 때 2학년 과정이 꼬여. 풀어볼게요. 볼까? 자, 원스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꾸 시킬 거니까. 현재 완료하고 함께 쓰이는 이 표현들, 어구들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 once, 이걸 보자마자 무슨 용법? 빨리 튀어나와야 돼. 경험. 경험. 빨리 튀어나와야 돼. 경험. 그러니까, I have been to his house once.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제가 해석 어떻게 해야 돼? 한국은 그의 집에 가본 적이 있어. 오케이, 굿. 자, since가 나 동그라미. 무슨 용법? 연속. 오, 계속. 잘했어. 자, we. 현재 완료 표현이죠? have known으로 가야 돼. 윤서가 해석까지 해버릴까? 해석이 뭐? 모르는 단어 물어봐. 없을 것 같은데. 이치하다? 서로서로.
일부러 시킨 거예요. 들어가. 하나요? 던져봐. 살짝 치우면 뭐, 욕좀 얻어먹으면 되지 뭐. 정답을 빨리 해봐. 이게 문법적으로만 접근해서 다 맞출 수 있는데 해석을 또 안 해버리다 보면 큰일 나. 빨리 던져, 그냥. 우리는 서로 빨리 해봐, 그냥. 던져, 빨리. 시간 없어. 뒤에서부터 해, 자신 없으면. 어렸을 때부터. 네, 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일부러라고 이러면 이후로라고 해석하세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후로 서로를 알아왔다. 과거에도 안 상태지. 지금 현재도 알아볼라, 서로를. 알아보라. 알아? 계속이지. 아는 거야. 자, yesterday 또 그려주십시다. since 없이 yesterday 나왔네. 이건 시제 뭘 써야 돼? 과거. 무조건 과거죠? so지. 이거 해석 안 시킬게. I saw the actor here yesterday. 나는 어제 그 배우를 이곳에서 봤다. 그랬어. 자, 두 문장 나왔네. 그래서 나는 지금 아무것도 살 수 없다. 그냥 딱 봐도 결과용법이겠지. 뭔가 해버렸다. 그 결과 뭔가 하다니까. 그러면 I have left my purse at home. leave의 과거 분사형이죠, left. 왼쪽하고 똑같지, leave, left, left. 해서 한번 해볼까? 동호가? 리그는 두고 오다 이렇게 해서 콜스 지갑 이 지갑을 집에 두고 그렇지 난 지갑을 집에 두고 왔다 그 결과 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다 그지 지금 지갑이 있는 위치는 어디야 집에 있지 집에 부르세요
일단 규칙 1이 일 가능성을 생각하면 되지. 내가 불규칙만 외우겠습니다. 어때? 알고 있다? It could. 너무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이해하겠다. Work, 이해하겠다. 봅시다. 자, 예셨다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요법? 무슨 요법? Just already. 완료. 파파파 튀어나오세요. 막 대답해. 그러니까, 현재 완료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지. Haven't seen the film yet. 난 아직 그 필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last month 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시제는 뭘 써야 돼? 과거 써야 되겠지. since 했다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용법? 계속. 현재 완료 표현 써야 되겠죠? 해석하면 어제 이후로 계속해서 폭설이 내리고 있다. 눈이 심하게 내리고 있다. 자, 뒤에 보니까 그래서 너는 지금 그를 만날 수 없다. 이렇게 됐어. 결과형법 쓰자는 거지. Has been to 써야 되겠어? Has gone to 써야 되겠어? 왜? 가보지. 엄마 하려고 하는지 알아. 걱정하지 마. 태용이 너무 깔끔하게 그냥 확 들어와 버렸지. 간결하게. 자, 팔에 가버렸어. 여기 없으니까 못 만나는 거지. 자, 에버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용법? 경험이지, 경험. 무슨 표현을 해? 현재 완료 표현을 해야 되겠지? 설명은 안 했는데, 현재 완료에서 보세요, 여러분. have pp, has pp는, 이 have, has는 조동사야, 조동사. 이걸 가지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ve나 또는 haven't pp를 쓰면 되는 거고, 의문문을 만들 때는 have나 has, 주어 pp. 그래서 have 하면 앞으로 나오면 돼. 그래서 이거는 do가 아니고 have you ever baked 까지 해야 되겠네. 이때도 ever baked bread? 빵 꿔본 적 있니? have you로 물어보면 yes I have, no I haven't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돼. 오케이? yes I have, 숨겨지 말은 yes I have baked, 이렇게 숨겨져 있겠지? several times, several 나왔네. 몇 번 이렇게 되는 거야. She has been in. 자, 이거 하나 물어볼게. has been만 나왔어. has been하고 has been to는 서로 틀리다고 했잖아. has been은 일단 무슨 용법이야? 완료 경험 계속 결과 등. 계속이야. 또 바로 since 나와줬지. 계속이지. 아, 서울이구나. 호, 잘못 나왔잖아. 이 2005년은 시점이잖아. 시점. 시점이니까 since하고 올려야 되겠지. 2005년 이후로 서울에 있어 왔다. 즉 살아온 거야. 오케이? 뭔 말이야? 2005년도 과거에도 이 여자는 서울에 있었어. 그리고 지금 현재도 서울에 있지. 어? 이게 합쳐지면 she has been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자세하게 설명한 거야. 자, 3 years ago 시제 뭐 써야 돼? 과거. 과거는 이게 어떻게 바꿀 거야? 아, has learned를. 런드 패스만 빼면 되겠지. 규칙형이야. 런은 런, 런드, 런드. 자, since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용법? 계속이지. 현재 완료하고 함께 써야 돼. 그러면 lived가 아니고 our family has lived가 돼야 되겠죠. 현재 완료 문장으로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she lost her glasses. 안경 잊어버렸지?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아. 엄마. 과거에도 잊어버렸고 지금도 잃어버린 상태지. She has lost가 돼야 되겠죠. Winter came. 겨울이 왔다. 그리고 it is winter now. 지금은 겨울이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it has been winter. 겨울 상, 아이고, it, winter, 아, 와버렸다. 뭐, come으로 해야 되겠네. winter has come, has come. 겨울이 왔다. my best friend went to Tokyo. 절친이 도쿄에 갔어. he is not here. 여기 없어. 가버렸다. 그 결과 여기 없다. 이렇게 내고 있죠. My best friend has gone to New Tokyo. 나는 그의 전화번호를 잊어버렸다. 그 결과 전화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I have forgotten. forgotten 이라고 해야 돼. 그치. 나는 그래서 5년째 일하고 있다. 과거에 워크 했고 지금도 워크 하고 있는 거지. He has worked 5년 동안이니까 for 5 years. 뭐가 하나 빠졌지? here. 아, worked here이 빠졌네. here for 5 years. for 1. 나는 벌써 이미 벌써 기차표를 샀다. I have already가 돼야 되겠지. buy의 과거분사는 뭐야? bought죠. but 가본 적이 있다. 뭘로 써야 돼? have been to 써야 돼. 그건 떠올리면 안 돼. I have been to China once. 한번 가본 적이 있다. 나의 현재 위치는 어디야? 이곳이지. 여기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니? 그러면 have you ever used 과거분사형 규칙형이거든, 유즈드.